네, 색다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24일 대우건설 호재성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주택부와 10년간 총 10만 세대 규모 신도시 건설공사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교보증권에서는 급등 안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는 장중 7%까지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에 결국 아쉽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이 계약 완료 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로 이번 MOU 체결로 추가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분석하면서 교보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아직 공사 지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지만 MOU 측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목표가도 8,400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반면 하이투자증권은 대우건설, 국내 주택 1위 업체로서의 위상과 높은 수익성은 긍정적이지만 일회성 이슈가 반복되면서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실적의 아쉬운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해외 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적 변동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 보유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목표가도 현 주가보다 낮은 6,400원에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 제한적이다. 매수를 제시한 교보증권과 목표가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홈쇼핑도 보시죠. 최근 증권사들이 연이어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4거래 연속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모바일 취급고가 경쟁 심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낮아진 시장 기대치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과 TV 취급고 모두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올 상반기 중으로 작년 SO 수수료 환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두드러질 것이다.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SO 수수료 인상률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면서 향후 판관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에 목표가도 16만 3천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반면 현대증권은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입니다. TV 홈쇼핑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성장의 축이었던 모바일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홈쇼핑주들의 우려가 크다. 부진한 업황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에 목표가도 12만 원을 유지했고요. 13만 원 선인 현 주가보다 8%나 낮게 제시하면서 양 증권사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색다른 리포트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우건설과 현대홈쇼핑 확인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은 대우건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에서 이미 뭐 다 반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급등해서 긴 음봉을 만들어서 끝났는데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과 MOU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건설, 뭐 조선 이런 데서 가장 무서운 게 해외 수주였습니다. 해외 수주가 뭐 실적이 안 나고 적자가 계속 나면서 기업의 뭐 존폐 위기까지도 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해외 수주를 체결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MOU라는 것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왜 이 대우건설과 계약을 MOU를 체결을 했을까요? 얘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역발상적인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하나건설이 이라크에 비슷한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지금 하나건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IS 때문에 막 건설 공기가 지연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적자 안 날 것이다. 하나건설 뭐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이라크 수주 때문에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보고서도 지금 싹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중동에 뭔가 수주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해외 수주가 재무제표 상에 정말 플러스로 작용을 할 때, 그럴 때 좀 기뻐하셔야 된다. 그리고 계약이 진짜 체결이 됐을 때 기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엔 그렇게 좋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장 사장님은 대우건설이 수주라고 해서 꼭 좋아할 일이 아니다. 조금 하이투자증권의 보수적인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다음 김우식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어쨌든 새로운 수주 나오고 있고 또 주가 바닥 찍었다 그러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해외 악성 그 프로젝트들 손실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줄어듭니다. 해서 그나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 건설업종, 그 해외 건설 쪽이 지금 성장업종이냐 이걸 질문을 드리면 그걸 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장업종은 아니잖아요.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어디가 바닥일까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실적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우건설이 어떤 PER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한 18배, 18배 가까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과거치지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좀 나아질 걸로 보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지금 주가 자체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성장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고, 또 최근에 리포트 대우증권 대우건설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대부분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바닥 찍었습니다. 뭐 수주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표가를 보면은 8,000원 전후거든요. 예. 그렇게 좋으면 왜 목표가가 8,000원 전후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 가에서도 그렇게 아주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 반등 어떤 마디를 좀 노리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홈쇼핑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훈 사장님, 현대홈쇼핑은 또 어떻게 보세요? 홈쇼핑 업체들이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소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전유미로 했던 모바일이라든지 뭐 TV 이런 쪽에 새로운 업체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위메프 이런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진출을 하면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경쟁자까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최저가 정책 그리고 무료 배송 이런 것들 막 뭐 획기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으면 홈쇼핑 업체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뭐 새로운 악재가 나타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좀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건 소비 경기입니다. 뭐 이제 세월호 사태라든지 메르스 같은 이제 대형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뭐 또 나타나지 않는 한 소비 경기가 다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올해는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훈 사장님은 그 홈쇼핑주가 그동안의 분을 조금 털어내고 올해는 실적 부분이나 조금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김우식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까 그 대우건설과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 같은 경우도 싼 맛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대우건설도 그랬지만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다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1사분기 실적 같은 게 이번에 나오고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은 바닥을 친 것 같다, 터널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워낙에 소비 침체가 심했지 않습니까? 앞서 뭐 얘기 나왔지만 세월로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참 힘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빛나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볼 때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성장성을 물고 들어가면은 좀 머리가 아프죠.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또 송출 관련해가지고 비용, IPTV도 그렇고 케이블, 위생TV 등등에서 지금 협상도 진행 중이지만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매출액으로 보면 취급액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성장 추세가 확연히 꺾인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두 자릿수 증가를 계속 보였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자리 숫자로 가고 있고 역성장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 쪽에도 또 매매가 매출이 일어나고 하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역시 홈쇼핑 쪽입니다. 매출의 70%가 훨씬 넘죠. 72%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은 좀 자신이 없다는 것.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싼 맛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과연 싸게 들어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갈수록 또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관 매도가 언제쯤 나오는지를 보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업황이 워낙 안 좋았고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업황이 그동안 부진했던 데 따른 개선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없다는 또 말씀 주셨습니다. 예. 기저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매도가 언제쯤 나올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색다른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2분기 4월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 쉬어가는 흐름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시즌까지 앞두고 있고 또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좀 솔직하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말일이고요. 또 뭐 정리할 부분은 정리들 하실 거고 기관도 그렇고 또 이제 4월을 준비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초에 들어가게 되면은 월 초에 또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 뭐 ISM 제조업 지표 등등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은 또 4월 금리 인상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 안 할 것 같은데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또 경기가 조금 미국 쪽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설 때문에 또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 있는 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변동성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수 자체가 지금 200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 분위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의견을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매도 쪽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경기 민감주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중을 좀 줄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견 자체는 이번 주에도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통 보시면은 ADR 지표가 하락합니다. 그 얘기는 상승 종목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고 상승 종목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급이 어느 특정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부터 지수가 또 밀리면서 종목들이 뭐 등락이 나오는데 밀린 종목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만 문제는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이 밀렸는데 그걸 조종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밀렸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상당히 곤란한 또 지경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실적 시장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실적이 좀 부진한 어떤 경기 민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수가 묶여있다 보면은 지수 급락이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성장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걸 보시고 실적 전망치가 좋은 종목군들 밀리는 종목 있으면 관심을 갖는 게 맞고 앞서도 이제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약업종 같은 경우가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만약에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무너진 흐름이 나오면은 제약주 같은 경우도 힘들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성장주 쪽으로 어떤 틈새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한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관심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라. 앞서 말씀하셨던 제약업종 또 특히 눈여겨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박재영 소장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저도 실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3월이 4거래일 남았네요. 4일 정도 남았습니다. 롱텀으로 보면 작년 실적을 한번 보고 올해 실적을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경기 안 좋은데 실적이 뭐가 좋았느냐? 이제 2015년 결산 보고서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결산 보고서 상에 보면 2015년 코스피 코스닥 순이익이 93조 7천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12.4% 증가하면서 작년에 83조 나왔었거든요. 순이익이. 거기에 비해서도 늘어났고 2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전부지 매각이라는 뭐 이런 일회성 요인들도 큰 규모로 작용 좀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작용했었지만 일회성 요인들이 조선주들의 대규모 빅배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더하기 빼기 해보면 실적이 뭐 그렇게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년 연속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는 시클컬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롱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강, 조선, 기계, 화학 뭐 이런 업종들이 작년에 워낙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 대형주들은 롱텀으로 봐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을 뭐 좀 본다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좋은 업종들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저번주부터 계속 2000선에서 좀 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권에서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다가 수급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1900선 후반까지 끌고 왔던 게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창기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그때 매수할 때보다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곡점 부근에서 수급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좀 찜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계속 팔다가 뭐 장 막판에 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다 그러면 기관이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뭐 앞서 이제 뭐 우리 김 기자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계속 1조 원 이상 팔았다라는 기관이 팔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펀드 환매 때문입니다. 펀드 환매 자금이 계속 나오는 한 기관이 매수할 여력은 없는데 거기에 외국인까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장 준비하면서 이번 주 역시 숨고르기 장세가 전망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실적 장세에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또 전략까지 또 세워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박재영 차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